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이제 3년이 넘게 되었는데요. 초창기 실력보다는 뭐 실력도 조금 늘어서 과거 작품들을 한번 리메이크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작품이 있나 찾아보니 바로 이 소니 프로필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4인치의 액정을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하였는데 테스트를 하기는 정말 좋은 작품이고요. 하지만 이제 연결 장비 같은 경우에 별도로 필요하게 되고 화면도 조금 이제 작다라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큰 8인치 형태의 프로필 미니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된 모델은 DBSC라는 모델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업스케일 컨버터 되는 부분이 조금 개조가 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입력 단자로 보시게 되면 스카트 단자가 있게 되겠고요. 하단에 봤을 때는 RGB 입력, 그리고 컴포넌트 입력이 있고 VGA 입력이 있게 되겠습니다. 출력 부분을 봤을 때는 HDMI가 있고 VGA가 있고요. 그리고 RGB 출력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업스케일 컨버터가 있겠지만 제가 이 모델을 선택을 한 이유가 플레이스테이션 2의 경우에 인트레이스 화면을 출력하게 되는데 약간의 떨림 증상이 있게 됩니다. 이 떨림 증상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업스케일 컨버터가 바로 이 GBSC가 되겠고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제작을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케이스도 이렇게 3D 프린터 출력이 완료가 되었고요. 조금씩 조립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이 된 프로필 미니 버전 2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제작했던 4인치 모델보다는 확실히 훨씬 더큰 화면이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외형을 살펴보고 한번 테스트도 해볼까 합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프로필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정면이 측면 모든 부분에 따라서 프로필을 모양과 비교를 해가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액정은 8인치 액정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IPS 모델입니다. 9.7인치인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외형을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큰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 힘들기 때문에 분할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인 8인치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액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필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원을 켜고 난 뒤에 LED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왼쪽과 오른쪽에는 각각의 버튼들이 이렇게 빛이 나게 됩니다. LED 버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주황색에 가까운 그런 표시가 되겠는데요.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컬러 프린터로 이런 식으로 주황색 모양으로 각각의 버튼들을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왼쪽에는 버튼들은 그냥 모양만 있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요. 우측의 버튼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버튼 상단 쪽에는 전원을 넣을 수 있는 전원 버튼이 되겠고요. 자, 측면 부분을 보게 되면 기존의 프로필 사용자분들은 한눈에 보면, 아! 이 부분이 이렇게 재현이 되었구나라고 알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파츠들이 결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3D 프린터로 출력했을 때 나눠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재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스피커 부분도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디자인적인 부분까지 생각해서 설계를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프로필 모니터 같은 경우에 스피커가 이렇게 앞으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스피커가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게 됩니다. 접었을 때 고정이 되고, 그리고 정면에서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 90도 각도에서 고정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주었습니다. 상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는 RGB 컨버터인 GBS-C를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 단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GBS-C의 상태를 표시해 줄수 있는 OLED 화면이 되겠습니다. 좌측은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원 넣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화면이 이렇게 켜지게 되었고, 현재는 아무런 입력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시 슬림 모드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후면에는 이와 같이 GBS-C의 컨트롤 부분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위해서 플레이스테이션 1에서 RGB 21 단자로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전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기에 전원을 넣게 되었고요. 부팅이 되겠죠. 자, 화질과 사운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프닝이죠. 테일즈 오브 판타지의 오프닝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륨 조절도 전면부에 있는 버튼으로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화질의 경우 RGB를 변환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글자 하나하나가 정말 자세하게 잘 보이죠. 자, 기존의 GBS-C 같은 경우에도 화질 같은 경우에는 준수한 편으로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필 미니에서도 아주 깔끔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철권 태그를 한번 해볼까요? 자, 풀스토어 같은 경우는 480i가 주력 해상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좀 화면이 떨리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컨버터를 통해서 게임을 하는 경우에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아무래도 게임을 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게 되는데 GBS 같은 경우에는 이런 떨림 증상이 좀 덜하기 때문에 풀스토어를 주력으로 게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할 만할 수 있는 그런 컨버터이겠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화면이 조금 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에는 이 화면 조정할 수 있는 우측 버튼을 사용해서 조절도 가능하게 되겠지만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GBS 메뉴를 활용을 해서 조정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GBS에 연결을 해서 화면을 조절해 볼 텐데요.
게인 값을 조정을 한다든지, 현재 이 상태에서 자동 게인을 했을 때 화면 밝기 보정이 되겠고요. 조금 더 밝게 원했을 경우에 플러스, 어둡게 원했을 때 마이너스를 눌러서 화면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화면 크기도 조절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스케일을 활용을 해서 양옆 사이드를 조금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상하의 크기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MXX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자, MDR 화면도 상당히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알수 있고요. 게임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정말 깔끔하게 표시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레트로 게이머분들이랑 모두 좋아하실 프로필 프로 미니 버전을 만들게 되었고요. 제가 초창기에 만들었던 이 4인치 모델보다는 화면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사운드 그리고 후면 단자까지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전에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을 해주는 그런 개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작은 형태의 RGB 모니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시청 감사합니다.